가을 햇살을 듬뿍 받으며 밖으로 나왔는데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냐? 크게 잘못하신 일이라도 어떻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운동하는 거예요? 예? 아 깜짝 놀랐네. 예, 뭔가 고요하지만 치열한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동작들이 상당히 다 좀 특이하네요. 옛날에 마라톤 할 때 보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해요. 운동하기 전에 몸을 푸는 거죠. 아, 이게 마라톤 하셨을 때 하셨던. 네, 예. 아유, 어 깜짝이야. 엄마야. 아 형님 왜 이러고 계세요? 아니 지금 무슨 형님? 벌 받아서. 벌 받고 있다고. 아 벌 받는다고요? 어. 아니 근데 이게 뭐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인데 이게 허리 운동이나 근육 운동, 다리 종아리 근육 운동, 무릎 운동이 다 겸해지는 거예요. 아. 와. 어. 이 들어야 돼요? 얼굴을? 그래야지. 이게 왜지? 아. 간단해 보여도 쉽지 않은 모양인데 한번 트레이닝을 받아보죠. 따라해보. 예예예. 느껴질 거야. 어디가 좋은가. 허리를 펴고. 아, 허리를 펴고. 앞을 중시하고. 앞을 중시. 그런데 여기 오고 여기가 당길 거야 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형님 정확하시네요. 당기면은 네. 네. 이 근육이 이제 풀어지는 거지. 당기면서. 자자자,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정면을 주시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운동 중입니다. 형님, 이런 경치를 앞에 두고 사시다니 참 형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네. 내가 봐도 좋아. 네. 내가 살아. 아, 저 능선 봐줘. 웅장함에 진짜 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발절이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예.